한일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쿄에 저희 취재 기자가 가 있고 강경화 장관이 출장 간 태국 방콕에도 취재 기자가 동행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어서 두 곳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쿄의 홍혜영 기자입니다. 자, 홍 기자, 일본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내일 오전 10시 가기를 앞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예정된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화이트 국가는 특별 취급이라며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그런데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민당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요? 네, 우리 국회의원 방일단은 아베 총리에 이어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간사장과 오늘 오전 면담이 예정됐었는데 어젯밤 자민당 측이 갑자기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당초 어제 예정된 만남이었는데 어제는 약속 시간 15분 전에 연기를 통보했고 또 오늘은 만남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우리 의원단은 외교 결례라며 불쾌했습니다. 아, 왜 합니까? 우리가 뭐 이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 뭐 저희들이 뭐 국을 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화이트 국가 제외 결정을 앞둔 아베 총리가 만남을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일 의원들은 공동 입장문이 아닌 각자의 입장을 담은 발표문만 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양국의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